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왓썹거리 돌아왔습니다. 거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거를 해볼까, 어떤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배님을 위한 엄청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바로 할로윈 메이크업! 저희 MBC 충북의 간판 아나운서 충돌, 충북의 아이돌 대략 한 20년 차 선배님. 18년 차. 18년 차. 네, 18년 차. 약간 좀 어감이 그렇네요. 어떻게 마음이 준비되셨어요? 안 됐어요. 3초 드릴게요, 3초. 1, 2, 3. 네, 됐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1, 2, 3. 됐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네요. 화장품이 조금 되겠어요. 경제적인 얼굴이네요. 오늘 저 웃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진짜 잘하려고. 무섭게? 네, 진짜 무섭게. 얼굴 하얗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전설이지. 세대 차이 나. 전설의 고향. 환상 열차. 저 그런 건 알아요. M. 평소 얼굴에서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지적인 입술을 갖고 있죠. 일단 이제 눈썹을 들어갈 건데요. 리액션이 너무 없잖아. 이제 음성으로 깔아줘. 왜? 눈썹에 각을 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 의도가 뭐예요? 기획 의도는 벌써부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검정색 라이너 같은 거 이용해서 눈썹 결만 이렇게 조금 살려준 거예요. 나 약간 현기증 날라고 그래 지금. 눈 주변에 조금 더 어둡게. 죄송한데 화장품이 눈에 많이 들어가네요. 눈을 좀 많이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봐봐, 나 좀 잘하고 있어. 느낌 있지? 워너원 같은데. 워너원? 워너원 강다니엘 같지 않아? 열어줘. 이걸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티커인데 고를 기회를 드릴게요. 올리신 다음에 쫙 떼면은 어때요? 오, 진짜 같은데요? 진짜 같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립 메이크업이에요. 짙은 색상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다 준비해봤어요. 나스 립 펜슬도 이렇게. 일단은 이 색을 발라볼게요. 댐드. 나스 립 펜슬 댐드. 아, 약간 아쉬워요. 조금 더 강렬한 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좀 거칠게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약간 미기가 왔는데 입술이 그리고 지금 머리 때문에 뭐가 안 살거든요. 머리를 좀 해줘야 돼요. 어? 삥배니까 잘생겼죠 여러분. 남자 머리 처음 예쁘네요.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아우. 처음이라 그럴까? 아, 제가... 두 번째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외국 그 소년 느낌 있잖아요. 어느 나라 소년? 그 약간 네덜란드 쪽? 이렇게 할로윈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우! 뮤지컬 배우 같은데, 뮤지컬 배우? 약간. 아, 이 각도 괜찮다, 이 각도. 아, 그 각도 예쁘게 나와요? 아, 이 각도 괜찮다. 아, 이 각도 괜찮은데? 아, 내가 정면은 아닌데, 측면은 좀 된다. 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큘라로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사탕을 나눠줘야지. 할로윈에 맞아서 가보죠. 선배,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마음에 드는 사탕 하나 보내세요. 해피 할로윈. 하나 주세요. 사탕 잠 떨어졌을 때 주세요. 해피 할로윈. 아, 뭐 그냥 무리라고 해도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아, 저는, 예. 사장님, 예. 해피 할로윈. 예. 할로윈이라냐? 네, 예, 해피 할로윈. 예. 아, 돌겠다. 아, 예.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야, 일 열심히 해라. 놀지 말고. 아, 이렇게 집이 너무 아깝네.